2023년? 개묘년. 네. 여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토끼. 토끼띠. 토끼 안 좋죠. 어. 토끼띠. 나이 별로 해주세요. 25살 기묘생이신 분들은 이런 이분도 좀 성격이 급하게끔 들어오시네. 좀 내가 답답하다 자꾸 답답하다 혼자 뭔가 안 달라서 좀 이렇게 있으신데 안 달라지 마시래요. 오히려 이제는 조금 풀어지는 시기이다, 풀어지는 해다 올해부터는.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취준생이라든가 혹은 내가 뭐 취업의 길을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든가 하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올해는 좀 취업의 그런 길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으니 성급하게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37살의 정묘생 주변인들에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.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을 하지 말고 내 주변인들과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분들이랑 같이 해야지 얻어가는 게 많은 해지 나 잘난 맛에 내가 혼자 욕심부려서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해고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는 해다라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49살의 을묘생 항상 말 조심하시래요. 입을 항상 조심하시고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.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한마디 아에 상대방이 그 아 소리를 듣고 나한테 시비가 걸리면서 오히려 그 시비 수가 굉장히 커지면서 관제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이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안 좋은 기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히 하셔야 된다. 그냥 말 조심하고 입 조심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61세 개묘생 이 분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해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다, 안 좋은 해다라고 따질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양방송을 이분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가시면 올해는 그냥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또 한쪽에는 또 풀릴 일이 있으니까 혼자 막 이렇게 뭐가 안 된다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. 73세 신묘생 이 분들은 관제도 낄 수 있는 해예요. 내가 바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투자라든가 혹은 뭐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신 분들이 연결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끼지 마시래요. 투자도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땅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땅을 매매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약간 그런 쪽에 있어서는 운기가 좋지를 않다라고 하니까 그런 변동수로 끼려고 하면 차라리 올해 2022년 요 하반기에 뭔가 마무리를 짓거나 혹은 아니면 2024년에 그냥 가셔서 그쪽으로 가시면 그냥 피해를 안 받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